말리는 아내의 못 말리는 동행들은 뉘신지요. 전부 지 동생들이에요. 네, 동생 다섯하고 우리 올케하고. 그래서 일로. 한 번. 아니, 일로. 4번. 4번 내가 찾았네. 아, 여기 넌 좀 와. 5번. 6번. 5번. 아니, 5번이고 5-1번. 6번. 야, 이렇게 모임이신 거예요, 그러면? 네. 네. 정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대빵인 경우만 가요. 대빵이죠. 네. 정하면. 일정이니까. 야, 나 봄에 여기 와. 아내는 6남매의 맞이입니다. 인천, 서울, 수원에 사는 동생들은 아내의 명이 떨어지면 그곳이 어디든 모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우리 형제들끼리 이제 또 서로가 뜸해지니까 아, 이때 만나가지고 형제들 또 우리도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무조건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북 부안의 변산반도 국립공원을 찾았습니다. 직소 폭포를 지나 제백이 고개를 돌아오는 내변산 탐방로. 다소 완만한 코스지만 빗길이라 조심스럽죠. 아니 나이 먹은 사람이 제일 빨리 온다 올라가라 니까 이거 우리가 헐떡거리면 쫓아가도 또 그런 쫓아가잖아. 그럼 먼저 가. 자기는 쉬었다가. 어쨌든 오늘은 천천히 천천히 가는 편이에요. 비가 와서. 다른 날은 엄청 더 빨라요. 18살이 적은 막내 동생도 78빈 아내 걸음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선생님, 뒤져 보고 가세요, 뒤져. 아유, 아유. 빨리 와. 70대가 두 명이고 네. 막내만 59이고 나머지는 다 60대잖아요. 그러니까 경로당에 가 있을 나이잖아. 경로당에 가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움직여 다니니까 이동 경로당. 야 이제 다 와서 힘내. 여기가 정상이에요? 어? 여기가 정상이야? 어, 정상이에요. 정상은 무슨. 정상 아니고. 아유, 왜 저래. 왜 저러지? 왜 막 이랬어요. 나이값을, 나이값을 못하네. 막 이러면서. 막 그랬어요. 힘나줘들어. 나이값 못한대요. 왜요? 아니 늙은이가 맨 뒤에 가는데 네. 우리는 맨 앞에 가니까 아니 죽기 살기로 그냥 뭐 나올 때마다 후회를 해요. 아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이게 왜 아유 그러니 내가 이러려고 산에 왔나 막 이래요. 막 좀 하고 나면은 이제 그 저기 다 또 가봐야지 바람까지 분다. 천천히 가요. 출발. 동생들 원성마저 아내는 듣기 좋답니다.